여름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 마치고 100여 명의 교사들을 위로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대형 버스 3대를 빌려 대천 해수욕장으로 다 같이 놀러 갔습니다. 남녀 교사들이 어울려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하루 종일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놀던 청년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. 바다에서 놀던 여교사 한 명이 그만 바닷물에 떠내려가서 너무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. 남자 교사들이 그렇게 많건만은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여교사를 구하러 깊은 바다 쪽으로 두려워서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.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고 만약 여교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교회에 닥칠 엄청난 시험이 올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. 그때 저는 해수욕장 모래밭에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내와 우리 어린아이들 세 명이 있었습니다. 100여 명의 교사는 물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온 그 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여교사를 구하러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여교사가 빠진 바다는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깊은 곳이었습니다. 계속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만 멀리서 간혹 들릴 뿐이었습니다. 저는 이 일로 만약 여교사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그 끔찍한 상황과 교회에 시험이 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, 그리고 여교사의 생명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미처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세 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저는 수영도 잘 못하면서 여교사가 빠진 바다를 향해 뮤트에서부터 약 200m를 전심으로 수영을 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저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. 교사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생각만 앞섰지 150m 정도를 전속력으로 수영해 나아가니 저는 그만 완전히 탈진하여 모든 기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. 더 이상 앞으로 진전도 다시 돌아갈 힘도 없었습니다. 만약 여교사를 구한다 하더라도 힘이 다 빠져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자 그때서야 아,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,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하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서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세 명도 오늘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구나, 이런 극한 두려움 속에 저는 수영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. 하나님, 저를 살려주세요. 그리고 여 교사도 함께 반드시 살려주세요. 주여, 저는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사력을 다해 수영을 해서 200m까지 물에 빠진 여교사를 향하여 가까스로 수영해 갔습니다. 그 상황에서 둘 다 죽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.
이미 여교사는 의식을 거의 잃은 것 같았고 저는 여교사에게까지 겨우 탈진하여 도착했지만 청년 여교사를 붙들고 다시 헤엄쳐 무트로 돌아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. 이제는 여기서 둘이 죽는구나,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그 순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망망대해에서 어느 누군가 잃어버린 고무 튜브 하나가 사람들도 없는 저 멀리 반대편 바다 한가운데서 떠내려오더니 그 넓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해류와 바닷바람을 타고 바로 내 앞으로 튜브가 홀로 마치 리모컨으로 움직여져 운전을 하듯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? 기적이었습니다. 정말 지금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놀라운 기적,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. 사람들도 배도 전혀 없는 망망대해, 그것도 반대편 바다에서 튜브가 해류에 떠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통해 제게 보내준 하늘나라의 튜브였습니다. 저는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 있는 힘을 다해 그 튜브를 붙잡고 여교사를 그 튜브에 간신히 의식을 차려 붙잡게 하고는 사력을 다해 다시 수영을 해서 다시 바다에서 무트로 겨우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거의 탈진했고 거의 바다에 나올 쯤에 119 구조대 5명 정도가 저 멀리서 이제야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19 구조대원들이 급히 심장 압박술과 인공호흡을 하여 겨우 무트로 실려나온 여교사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. 이때 가장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팠던 사람은 물에 빠진 교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. 당시 세 명의 아이들을 놔두고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간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들어가면 같이 죽을 텐데 그 먼 바다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도 급히 바다로 뛰어든 저에게 가족을 버린 듯한 배신감까지도 들었답니다. 생각해보니 시간이 지나 이해가 갑니다. 다행히 저에게 기적의 튜브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연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그 사건 이후 언젠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그 청년 여교사와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여교사는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?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.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.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
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